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죠. 코골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골이 수면 모으기를 수술을 안 하고 양압기 안 쓰고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또 집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골이라고 하는 게 흔히들 생각하는 코가 막혀서 나는 소리, 코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검은 구멍이 하나 보이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목구멍을 푼 상황입니다. 코골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죠? 따라라라 떨리는 거. 이게 지금 코골이가 이루어질 때 목구멍 안쪽에서 아주 부드러운 조직이 떨리는 게 바로 코골이 소리입니다. 코골이란 이처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코골이, 목골이, 저곡, 무호흡이라고 할 수 있죠. 소리로 구별해 볼 수 있거든요. 단순 코골이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목골이는 어떨까요? 같은 코골이라고 하지만 소리가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처럼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소리죠. 무호흡은 말 그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숨이 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죠. 이게 어떤 상태일 때 이렇게 되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단순 코골이 보이죠? 자, 여기 우리 숨을 쉬어서 숨이 목구멍으로 통과를 해야 온몸에 퍼지게 되겠죠. 그런데 평상시보다 구멍이 좁아지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연구개가 떨리는 소리죠. 그래서 목젖이 늘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목걸이를 보시면 코골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혀가 훨씬 더 처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이처럼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이런 소리가 나죠. 입도 이렇게 벌어지고 혀도 처지고 입이 벌어진 만큼 턱도 이만큼 뒤로 밀리겠죠. 이 상황에서 좀 더 심해졌을 때 혀가 완전히 이렇게 뒤로 쳐져서 구멍이 아주 적죠. 이럴 때 저음 소리가 나는 거. 무호흡인 경우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을 안 쉬면 죽겠죠. 그래서 살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잠을 잘 때 어떤 상태인지를 스틸컷으로 찍어가지고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혀입니다. 입천장 뼈고 여기가 이제 연구개가 이렇게 있죠. 지금 공기가 이렇게도 들어오고 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막히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숨을 쉬다가 완전히 막혔어요. 그러면은 이 틈으로 숨이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숨이 안 들어가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면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 입 안쪽에 들어있는 혀, 그게 처질 때 생기는 건데요. 자는 동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거든요. AHI라고 하는 약자를 써놨는데요. A, 어프니아, H, 하이퍼프니아, I, 인덱스. 그래서 무호흡과 저호흡이 한 시간에 발생하는 빈도수를 가지고 뭐 경증, 중등도, 중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요. 그래프 중에 맨 위에 AHI 5 이하 보통 정상이죠. 정상적인 경우에 생존율입니다. 맨 아래 보면 30이죠. 굉장히 중증 상태입니다. 시간당 30번 이상 하룻밤에 뭐 2, 300번씩 숨을 안 쉬는 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10년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사망자가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년이 넘어가자 60% 이하로 생존해 있습니다. 무호흡증 환자의 생존율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 당장 뭐 오늘 뭐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랴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자는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40대, 50대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게 수면 중 돌연사 또는 수면 중 급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호흡증과 코골이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건데요. 이런 질병에 걸리면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흡증이 유발하는 질환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관의 핵심적인 뇌와 심장, 호르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고혈압이 왜 생기냐? 코골이가 있어서 호흡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빨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라고 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야 빨리 이 혈액이 뇌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혈압을 인위적으로 올립니다. 혈액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면 중에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유는 바로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질 정도까지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심각하죠. 폐질환은 단순 코골이에서는 생기지 않고요. 저호흡이나 무호흡이 심한 경우에 생깁니다. 숨이 막힌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 호흡이 빨아대다 보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염증이 점점 번져서 폐질환까지도 일어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분비 장애라고 하는 게 이거는 호르몬과의 관심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자다가 숨이 막히면 깬단 말이죠. 분비될 때 분비되고 멈추되고 멈추되고 자꾸 교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장애예요. 현상. 호흡이 안 되다 보면 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파괴되고 또는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제일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뇌세포가 파괴됨으로써 치매 현상이 일찍 나타납니다. 재밌는 건데요. 사람이 왜 코를 골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면 진화라고 하는 이 지점에 와닿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침팬지, 오른쪽은 현대 인류죠. 인류 조상을 보면 입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이 많이 튀어나온 만큼 기도는 그만큼 넓었겠죠. 인간이 진화하면서 입이 들어가고 기도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입이 들어가게 됐고 기도가 좁아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잖아요. 언어를 선택하면서 그리고 중력의 영향으로 코골이라고 하는 원치 않은 현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었을 때 이처럼 기도가 충분하게 열려있는데 누워서 잘 때는 이처럼 중력의 영향과 수면이라고 하는 특수상황 근육의 힘이 풀리면서 중력 방향으로 쳐져버리면서 기도를 막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호흡 곤란 상황이라고 하는 경고를 보내는 게 바로 코골이 소리라는 것을 잘 아시고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크게 중력에 의해서 수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코 막힙니다. 숨을 쉬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코를 막았습니다. 숨이 잘 안 들어오니까 숨을 세게 쉬니까 더 막히면서 코골이 소리가 발생합니다. 코가 막히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숨이 답답하니까 입을 벌리죠. 입을 벌리면 이렇게 2단계로 숨을 쉬고 이제 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코막힘은 입 벌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코막힘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무호흡증이 생기냐. 아래 턱이 이렇게 뒤로 밀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턱이 이렇게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코를 많이 봅니다. 5, 6살 때 아이가 턱이 유난히 작거나 뒤로 밀려있다 그런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서 부정력을 해결해주면 평생 코골이를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냥 그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어져요. 혀가 처지는 것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집에서 해보는 셀프 트레이닝 혀를 어떻게 하면 안 처지게 할 수 있을지 혀가 왜 자꾸 이렇게 기도 넘어가느냐. 우리는 침을 삼키고 이직을 삼키고 수시로 삼킵니다. 삼킬 때 어떻게 되냐. 혀가 뒤로 넘어가서 목구멍 확 막죠. 우리가 삼키는 상황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혀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을 뒤로 넘어가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해서 넘어가는 거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게 이 혀 트레이닝의 방법입니다. 삼킬 때 반대 확장을 해줘야죠.
입천장은 위로 올리고 혀는 아래로 내리면서 기도를 충분하게 쫙 내려보고 아를 입을 벌려서 하는 게 아니고 목구멍을 충분하게 목구멍을 열어주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입천장이 처지는 거를 좀 방지해보자는 거죠. 뭐 몇 번 했다고 되진 않겠죠. 이런 훈련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턱을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모양이 별로 좋진 않은데요. 이 혀가 여기까지 쫙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초에서 이 혀 뒷부분이 뻐근할 때까지 쫙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지 방법은 이 혀끝을 여기 잇몸 끝까지 올리고요. 이렇게 한 바퀴로 삥 돌렸죠. 그 다음 반대로 한 바퀴 삥 천천히 돌립니다. 세게 돌리면 돌릴 거 없어요. 우리가 아령 운동할 때 막 빨리 한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충분하게 허리에 근육을 느끼면서 이런 운동을 합니다. 왼쪽 10번, 오른쪽 10번 천천히 하면서 혀가 충분하게 이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할 게 많은데 2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할 테니까 언제쯤 할 거냐고요? 다음 주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질문을 미리 받아서 한번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싶고요. 마침 질문거리 있으면 미리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수술 얘기도 하고요. 양압기 얘기도 하고요. 보조기 얘기도 하고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차근차근 해볼 겁니다. 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안녕.